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은 위험을 보장한다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보장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험은 insurance입니다. 이는 sure, 확실한, 안정된 상태에 in,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을 하며 인생을 확실하게 즐기려면 안정된 상태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국식 보험은 assurance입니다. 이는 확언, 장담, 확약, 그리고 자신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생명보험 회사를 Life Assurance Company라고 부릅니다. 이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단어입니다. 과거 야만족인 앵글족이나 색슨족은 프랑스로부터 문화어를 대거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보험도 아수이랑스라고 합니다. 물론 뜻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프랑스어는 아수이레에서 나온 안심이란 뜻입니다. 즉, 보험이란 생활의 안심을 주는 확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자신감이 붙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경시했습니다. 죽지 않을 자신감, 사고 나지 않을 자신감, 설마 하는 자신감 등. 그러나 보험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생활에 안심을 주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보험이 외국에서 먼저 시작했기에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을 사후적 의미인 단순 보장에서 사전적 의미의 생활의 활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험의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지는 않을까요? 인생의 사막을 만들지 말자. 사막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입니다. 또는 강수량이 저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내리는 비보다 쓰거나 없어지는 물이 더 많으니 땅이 메말라서 동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막에도 꽤 많은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척박한 환경에서의 삶은 편함과 불편함을 따지기 전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습지나 드넓은 초원, 그리고 정글지대에는 많은 강수량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그들에게 무리 없어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어도 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3일 정도면 혹은 일주일 정도면 모두 죽습니다. 사막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굳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에서는 희망적일지 몰라도 초원이나 정글에서는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굳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살면서 오아시스를 찾으려는 행위, 삶을 담보로 하는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써 사막을 만들어 오아시스를 찾으려 하지 말고 삶과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수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오아시스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사후에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고요. 자기 사후에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고속도로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벨트가 없어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쾌속 행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번지점프. 높은 곳에 올라 아래로 떨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지 점프입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목에 줄을 감고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번지 점프는 즐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만끽하고 싶다면 생명줄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자신의 생명줄을 달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생명줄을 단다고 해도 죽음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줄은 달 수는 없어도 가족을 위한 생명줄은 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명을 다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가족이 멋진 인생을 만끽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생명줄을 선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꿀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꿀은 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돌같이 딱딱해진 꿀을 녹여 먹어도 아무런 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꿀은 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꿀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미생물이 침투한다 해도 삼투압 작용으로 미생물의 수분을 모두 빼앗기 때문에 곰팡이 등이 서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설탕이 그러하고 소금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당도와 염도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줍니다. 모두들 가족을 사랑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농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농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을 반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죽어서도 가족을 사랑해야 100%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죽어서도 가족을 지켜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사랑의 농도를 높여주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으로는 보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보험은 가치를 판단해 적당한 가격으로 가입합니다. 화재 보험에서 주택, 공장, 사무실 등의 가치는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즉, 화재로 전소한다면 다시 주택 등을 사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치보다 적게 가입한다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자차 손실배상 등도 가치를 판단해 적정 금액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람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었어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다고 가정하여 평생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판단해 그 금액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가장이며 어른인 자신의 경제적 가치가 1억 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신의 가치가 1억 원밖에 안 된다면 살아서 1억 원이 생겼을 때 자신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슬프겠죠. 대체 불가능한 자신이 단돈 1억 원에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종신보험 가입 금액이 평균 1억 원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화재와 자동차 보험 등은 적정 가치를 판단해 가입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는 너무나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겸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화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말의 포장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가치에 맞게 설계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일개 주택이나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요? 과연 그 많은 기도가 현실화되었을까요? 만약 그 소원을 대부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화수 대신 죽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은 죽을 떠놓고 기도를 한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도 공부하란 말에 너무 쉽게 이렇게 놀아도 공부는 잘할 수 있다고 대꾸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야, 내 방에 가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죽을 준비하지 마시고 회초리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화수든 죽이든 우리의 소원은 절대로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한 소원을 빌고자 할때 기도보다도 확실한 로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꽝이 없는 로또, 바로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